2라운드로 했는데 2라운드에 딱 맞았는데 아! 느꼈어요. 근데 아, 아팠죠. 예, 아팠죠. 근데 이 파울 컵이 플라스틱 된 거잖아요. 예, 플라스틱으로. 예, 그걸 쓰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. 와. 근데 이제 맞습니다. 파울컵이 뭔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. 아, 알아, 알아. 여기 앞에 가리는 거. 급소를, 남자의 급소를 보호하는 보호대예요. 아, 그 알아, 네. 알아. 아, 그러니까 어떻게 만났냐고 그 얘기를 좀 해봐. 지금 20번 그러니까 어떻게 맞았어? 그 선수가 앞차기를 했어? 어떻게. 발로 찼어요. 찼는데 맞았는데. 그게 깨진 거예요. 근데 그 사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는 이루어져요. 그래서 그치, 그때까지는 밖에 것만 깨지고 안에 건 괜찮은데. 파워컵이 약간 깨졌었죠. 근데 그러니까 밖에 것만 보호대만 깨진 거지? 네. 어, 거기까지만. 오케이. 어, 그래서 깨지기 쉽지 않은데. 그래서 4라운드 때 맞았는데 엄청나게 강하게 맞았어요. 완전히 또! 와. 굉장히 거의 빵 맞았는데 약간 느낌이 어! 하면서 오. 잘못됐다. 거기 빠졌는데 약간 느낌이 어! 하면서 잘못됐다. 어? 어 너무 아픈데? 근데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. 오케이. 그래서 그래서 의사가 체크를 해요. 이렇게 와. 체크를 하더니 의사가 다 잊어 괜찮아. 그래서 타임만 3분 정도 쉬는 건가? 네. 3분 정도 쉬면 괜찮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경기를 했는데 와. 아 진짜로? 네. 아픈데도 참고 그때 사실 그때는 모르지 잘 모르겠더라고. 네. 와 대단하다. 진짜 너 고통 중에 제일 아프거든요. 제일 아프지. 근데 그게 그 정도라면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거기서 경기를 다시 뛴 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지. 그리고 K1이라는 대회는 하루의 경기를 결승까지 세 경기를 해요. 그래서 거의 진짜 엄청난 몸을 혹사시키는 경기 중에 그걸로 유명해요. 대박. 그래서 그런 경기는 보통 4강, 8강 하면 거의 막 멍들고 시작을 해요. 그래. 멍들고 쩔뚝거리고 등장을 해요. 와 이제 진짜? 근데 그걸 싸웠다는 것도 대단하고 야, 진짜, 사람 자체가 달라요. 저도 그랬어요. 아 설마. 그냥. 생각만 해도 너무 그러니까 그냥 그랬을까? 하는 생각했어요. 그래서 경기를 끝내서 이겼습니다. 경기를 끝내서 이겼습니다. 와 이겼어요. 아니 상황에서 아니 사람 자체가 센 사람인 거예요. 이게 와 대박. 대단하네. 그러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준비한 앰뷸런스를 타고 갔더니 바로 제가 로킹을 너무 많이 하면서 다리에 그 피고름 차서 피 빼는 수술을 했다가 진짜 많이 했는데 전쟁했어. 대박이다. 이거 버틴 게 대박이다. 진짜로 우리 저 김민수 선수의 그 투지는 진짜 대단한 거 근데 이게 너무 대단한 게 그 상황에서 이겼다는 이겼어. 게 진짜 대단한 거 같아. 이겼어. 원래 게임을 이겨내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정말. 두 아이의 아버지요? 네. 야, 축하한다, 야. 그건.